오늘은 이제 직역과 의역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불만이 있었어요. 직역과 의역, 뭐 직역은 이거는 직역이고 이거는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직역을 한번 보자고요. 직역은 뭐다? 외국어로 된 글을 원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글귀 그대로 본래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함. 충실하게 번역함. 글귀를 그대로 본래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한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글귀 그대로 옮겨가지고는요, 충실하게 번역해서는 원문을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어요. 직역이란 말은 없습니다. 의역이란 말도 없어요. 의역이란 말도 어폐가 있다. 의역이란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번역하시다 보면 깨달으실 건데요. 아이고, 보여주고 말았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는 turtle, 보고는 see, 놀란 surprise, 가슴, chest, 소뚜껑은 cauldron lid인데요. cauldron lid.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가슴이 이제 주어니까 the chest를 주어로 썼고요. chest를 주어로 썼고 이거를 진짜 직역을 한번 해보자고요. 직역을. 자라, a turtle, 보고, saw.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어떻게 하나요? The chest which saw a turtle. 놀란 가슴. 놀랐으니까 and got surprised. And got surprised. 놀랐죠. 그러면 소뚜껑 보고도 놀랄 수 있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Could be surprised. 놀랄 수 있다. By. 놀랄 수 있다. By a cauldron lid인데, cauldron lid. 소뚜껑. 소뚜껑. 이거는 충실하게, 진짜 단어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했잖아요. 이게 직역인가요, 이게? 이게 직역이에요? 이걸 직역이라고 볼수 있나요? 이건 직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 외국인이 읽었을 때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외국인이 읽었을 때 이걸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속뜻을 모르잖아요, 속뜻을. 속뜻을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정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Once bitten, twice shy예요. Once bitten, twice shy. 이거는 단어를 곧이곧대로 안 옮겼으니까 이건 의역이다? 아니에요. 의역이라고 할수 없어요. 의역이라고 할수 없다고요. 그냥 바른 번역이다. 바른 번역이다. 외국인이 읽고선 이해할 수 있는 번역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도 아니라고요, 이건. 이걸 직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직역도 아니죠. 그러니까 직역이라는 거는 없어요. 의역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읽기 편한 번역, 자연스러운 번역, 요렇게. 이거 읽기 편한 번역. 읽기 어색한 번역, 읽기가 좀 어색하다, 읽기가 거북하다, 예, 읽기가 거북한 번역도 있어요. 요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그거는 번역도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읽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help, help. 뭐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나마.
근데 읽기가 어색하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요즘은 사람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잘안 하죠.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근데 거북하다. 읽기가 굉장히 거북하다. 도움, 도움. 이거는 번역기 돌린 거죠. 예, 번역기 돌렸을 때 도움, 도움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번역기 돌려 자막 번역을 번역기를 돌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헬퍼를 도움, 도움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you scared me 편한 번역 뭐 편한 읽기 편한 번역은 쫄았잖아. you scared me 야 쫄았잖아. 어색한 거. 읽기 어색한 거는 야, 너 때문에 겁먹었잖아. 어색하죠? 너 때문에 겁먹었잖아.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외국인이 아닌 이상 잘안 쓰겠죠. 읽기 거북한 번역은 내가 내게 겁을 주었잖아. 이게 무슨 직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직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직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직역이 아닙니다. 이건 직역이 아니에요. 거북한 것일 뿐이죠. 거북한 것. 오역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 하여튼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예.